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교육이 또 있으니까 교육 참석하시고 또 교육 부모님들도 꼭 같이 참석해서 우리 자녀들이 IT 가서 뭐 하나 또 뉴욕 가서 뭐 하나 또 우리 부모들은 여기 남아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좀 교육받으시고 같이 함께 훈련되는 귀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씩 들어갑니다. 어린이부터 들어가요. 어린이들은 2월 셋째 주일날 그 다음에 중고청은 여름방학에 어른들은 봄, 가을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또 우리 선교부원 팀들 같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 가도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가도 그 나라 다 쫄딱 지옥 가지 않아요. 저는 가는 이유는 내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선교는 강대상에서 설교해가지고 선교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직접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교육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안 가시더라도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다음번에 꼭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벼랑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서라. 시작. 벼랑 끝에 서라. 다시 한번 시작. 벼랑 끝에 서라. 예수님의 설교가 다 역설적입니다. 그게 벼랑 끝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면 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글리 가니까. 다수결의 원칙대로 가면 편합니다. 남들 다 가는 대로 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꼭 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는데 배가 침몰합니다.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배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화장실이 거꾸로 돼버리고 다 모든 게 거꾸로 돼버립니다. 거기서 리더자들이 나와가서 우리가 지붕 쪽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선 구조를 기다리자. 거기에 의사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표현하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 지적인 사람을 쫓아서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이다. 여기다 출구다. 그들은 결국 여러분 다 물속에 수장돼가지고 죽습니다. 어느 사람은 변호사를 쫓아갑니다. 그래 마지막 어느 한 무리는 신부를 쫓아갑니다.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신부는 해치문을 열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물속에 뛰어들면서 마지막 자기가 죽고 해치문을 엽니다. 그리고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지붕을 뚫고선 소수의 인원만 구출되게 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엑소도스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5월달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 쫓아가는 거예요. 안 쫓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 사람들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또 가정을 꾸미고 또 가정을 책임지다가 죽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자가 누구냐? 가정을 누가 끌고 가느냐?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가정의 달 특별 새벽기도 부모들만 제대로 딱 쓰면요 가정은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설적인 게 참 힘들어요. 이게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기를 축원합니다. 거 봐요. 아멘 작잖아요. 살아라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죽어야 산다. 지난주일날 우리 교회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고 내일 인도네시아 가서 부흥회 마치고 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세운 그 대학에 또 방문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이 뭐죠?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벼랑 끝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내려놓으세요. 건강 내려놓으세요. 물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을 쓴 다음에 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더 내려놓음이에요. 아직 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2권 책을 쓰고 나서 그리고 몽골 대학을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벼랑 끝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웁니까? 그 대학 가서 대학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용규 선교사가 죽을 만한 고비를 한두 번 넘깁니다. 장이 꼬여가지고 장염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받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갑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도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너도 썼지만 너도 더 내려놔야 된다. 자기가 마지막 쓰고 싶은 책이 완전히 내려놓음인데 그건 못 쓰겄대요. 자기도 완전히 못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영국의 세계적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원숭이 손이라는 소설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노부부하고 그리고 20대 청년 외아들, 늦게 난 외아들 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사는 아주 단란한 영국의 농가의 언덕에서 사는, 그러던 어느 날 인도에서 어느 친척이 놀러옵니다. 휴가를 맡아가지고 놀러왔는데 이분이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티타임 하면서 그 주인에게 선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꺼내서 보니까 그게 원숭이 손이었어요. 나무로 잘라서 나무로 조각해서 만든 원숭이 손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손은 인도의 아주 세계적인 주술사, 아주 신령한 주술사가 만드는 건데 이 원숭이 손을 붙잡고 평생 동안 세 번 기도하면 그 세 가지는 꼭 이루어진다. 이 노부부는 평생 농사짓던 사람이 웃긴 얘기하지도 마라 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선물이니까 그걸 받아둡니다. 선물을 받아놓고 한쪽 구석에다 몰아놨다가 그 손님이 간 다음에 먼 훗날에 집안 청소하다 그 원숭이 손을 보는 거예요. 그 원숭이 손을 보면서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되더구만 안 되더구만. 그러고선 원숭이 손을 붙잡고 뭘 소원하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1,000파운드가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장난 삼아서 원숭이 손을 붙잡고선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옆에다 놔두고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 부부는 다시 일하러 간 거예요. 아들은 공장에 또 일하러 갔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해가 지은 무렵에 웬 자동차 한 대 가지고 급히 올라오는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공장의 직원이었습니다. 오더니 이 부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오늘 일을 하다가 큰 기계에 찧어가지고 기계에 휘말려서 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지금 빨리 병원에 같이 갑시다. 이 부부는 그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나 심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시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체를 보여주지도 않고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한 얼른 젊은 신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장례식을 치르세요. 그 봉투를 펴보니까 얼마? 1,000파운드가 그 봉투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1,000파운드를 보는 순간 이 부부가 기절하듯이 원숭이 손이 정말 능력 있는 건가? 어쩌자고 내가 1,000파운드를 달라고 내가 원숭이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아들을 기계에 찧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1,000파운드를 내가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뭐냐?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 원숭이 손을 바라보는 순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아내가 다시 원숭이 손을 향해서 아직 두 번 남았다. 그렇게 하고 원숭이 손을 또 붙잡고 나는 기도할 거다. 내 아들이 살아나게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극구 말립니다.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만약에 내 아들이 살아난다면 우리 아들이 살아난다면 기계에 찧어서 죽었는데 얼마나 흉악하게 나타나고 장애자로 나타나고 걔도 불행한 거고 우리 집도 불행한 것이고 절대 하지 마. 그만해. 그런 짓 하지 마. 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잃은 이 여자의 그 가슴 아픈 마음에 이 여자는 남편의 뿌리치고선 원숭이 손을 붙잡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아들이 살아나게 해다오. 그날 밤에 막 비가 오고 창문이 덜컹덜컹 되면서 참 정말 슬픈 밤이었어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저쪽 언덕 밑에서 청년 한 명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보니까 소름이 끼쳤던 겁니다. 그리고선 집 앞에 와서 집 문을 막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서 돌아왔다면 장애자가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 이거 끔찍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얼른 뛰어가서 원숭이 손을 붙잡고 세 번째 소원을 빕니다. 내 아들이 없어지게 해달라. 내 아들이 아니게 죽은 아들이 없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문을 탁 열어봤더니 아들이 없어졌어요. 봤더니 이게 노크 소리가 아니라 비바람에 문짝이 흔들리는 소리가 노크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물어봅시다. 이게 소설 끝이에요. 원숭이 손이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령합니까? 신령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장학일 목사님, 우리 열방교회만 오시면 질문한 다음에 대답 안 하면 이 동네는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이 교회도 그러네. 원숭이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맞았는데? 제이콥스라는 소설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현대인들을 비유해서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한 소설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우상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내 우상, 자기 의식,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고정관념, 사람 속에 그것이 하나씩은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원숭이 손처럼 생각해서 원숭이 손을 붙잡고 이거 해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심지어는 자기 체면술까지, 자기 체면까지 거기다가 걸면서 이것이 꼭 응답되기를 바란다. 저는 군대 생활을 비무장지대 38선 근처에서 했어요. 밤새도록 38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신병들이 와서는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리고 나무가 흔들흔들되면 간첩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수류탄을 집어던지고 막 총을 쏴대고 조명탄을 펴놓고서 가서 나무 하나가 완전히 꺾여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는 게 간첩이 있고 기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얘한테는 자감현상, 스스로 그것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아니 그걸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걸 간첩이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수류탄을 집어던지고 막 쏴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바위가 깨져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고목나무가 벌집이 된 경우도 있고, 그걸 뭐라 그런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의식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걸 교회에 가져와서 원숭이 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무조건 이뤄내야 됩니다. 기도도 마치 최명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를 보세요. 신앙이나 기도는 뭐냐면은 신앙이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원숭이 손을 붙잡으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의식이에요. 우상처럼.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와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나도 모르지만은 내 안에 무엇인가에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I don't know. 난 모른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고 신앙이 뭐냐면은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는 꾸준하게 찾아가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최면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는 분명히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저를 보세요. 퍼즐 게임. 싸구려 퍼즐 게임은 몇 쪼가리 안 됩니다. 유치원 애들 퍼즐 게임은 네 쪼가리입니다. 맞춰놓으면 사과가 나와요. 낮춰놓으면 글자가 나옵니다. 수준이 낮은 퍼즐 게임. 그러나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 30피스, 50피스, 100피스, 800피스, 2000피스. 저희 딸이 공대생인데 걔는 퍼즐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진짜 어려운 퍼즐은요, 3D.
3D 퍼즐, 완전히 입체 퍼즐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퍼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무슨 그림이 나타날 것인가? 내 인생 속에 어떠한 퍼즐이 하나님이 비록 잘라놓은 내 인생의 숫자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느냐, 그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편안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요? 그저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그걸 거기다 다 붙여버려요. 예, 보세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정말 어떤 일이 없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좋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맨날 똑같아. 변하는 것도 없어. 자라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더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그 수준, 맨날 그 모양.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교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벼랑 끝에. 믿으시면 아멘. 벼랑 끝에 딱 서서 거기서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리를 만들어주시든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든 하나님 이 벼랑 끝에서 날개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어요? 벼랑 끝에 서본 인생들 아무 해답이 없어요. 난감합니다.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벼랑 끝에 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가 벼랑 끝이에요. 다 홍해. 여기는 좀 계단이 있지만은 홍해입니다. 벼랑 끝이에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지도자들을 욕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뭐냐? 그리고 교인들이 막 나가버리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대개 떠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신방 안 갑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영원히 동역하기는 힘든 사람이다. 성전 건축 시작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한 3분의 1은 나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했습니다. 나가는 사람 절대 신방하지 마라. 그냥 내가려둬라. 어차피 그 사람은 우리랑 같이 못 간다. 벼랑 끝에 설 때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번 돌멩이 집어던진다. 위기만 오면.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었던 거 내일 또 먹고. 여러분, 정말 아무 변화가 없고, 믿음도 변화가 없고, 가정도 변화가 없고, 물질도 변화가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진절머리가 나버려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네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점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절벽 가운데로 몰아붙여 놓습니다. 아무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절벽 가운데로 몰아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든 우리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든 벼랑 끝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 번 겁쟁이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벼랑 끝에 쓰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관원에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를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을 절대 얘기하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벼랑 끝에서도 난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 있으면 증인 채택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 증인으로 채택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봤느냐, 두 번째 그 현장에 있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 귀로 들었느냐, 이 세 개가 만족돼야 돼요. 그래야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난 본 적 없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사람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증인이 너무나 강력한 증인일 때는 검사든 변호사든 그 사람을 증인 보호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그 증인을 코트에 쓰는 날까지, 코트에서 증언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 증인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이 있다면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뿔 여러분, 증인도 아닌데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면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될 일이 뭐 있냐,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제가 즐겨보는 TV 채널이 하나가 있는데 지오그래픽 채널입니다. 노란 네모 박스가 있는 지오그래픽 채널. 그 지오그래픽 채널에 보면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는데 애미가 먹이를 물어다 줘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새끼인데 그 새끼를 발톱으로 탁 낚아채가지고 두세 마리를 발톱으로 낚아채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초고속 렌즈 카메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는데 그냥 집어던져버려요. 그냥 집어던지는데 그 새끼들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난리를. 그러나 날지 못해요. 그냥 90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내 패대기 치기 바로 전에 애미 독수리는 와서 새끼 독수리를 탁 낚아채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가 한 말을 들었어요. 네가 내 애미 맞냐? 와,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리고도 다시 또 여지없이 또 공중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새끼를 집어던져버려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그가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동안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날개가 커지면서 그 새끼 독수리는 공중을 휘어잡는 여러분 새 왕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먹이나 물어다 주고 그리고 날 수도 없는 연약한 그런 날개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절벽 가운데 세워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주 벼랑 끝에 세워놓기도 하고 때로는 칼날 위에 우리를 세워놓을 때도 있어요. 칼날. 올라만 가면 다리가 다 분질어버릴 것 같아요. 다리가 다 빌 것 같습니다. 무당도 칼날 위에서 춤춰요. 신령한 무당도 칼날 위에서 춤춘다고요. 우리는 그때 그의 영성을 보고 와 무섭다, 칼날 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벽 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다니엘 같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도 불무덤 속에 들어가 뛰어들어가도 절벽보다 더 심한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도 칼날 위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아십니까? 이런 성경 구절. 여호와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소서. 그 성경 구절이 되게 웃겨요. 왜 사슴이 쓰잘데없이 높은 곳에 다니냐 그 얘기예요. 양들, 산 양들 왜 높은 곳에 절벽을 타고 다니느냐. 들판에 먹을 것들 많고 들판에 푸른 초원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시편이 나왔는지. 정말 산 양들, 스스로 존속하는 산 양들은 절벽 위로 기어다닙니다. 절벽을 날아다녀요. 저 자식들 저 어쩌자고 저 절벽 위로 올라가나. 밑에 푸른 풀밭이 많은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한계가 올 때 뭐 때문에 깨닫냐면 내 안에 염분이 없을 때. 하
가등동물도 내 안에 염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산양이나 산사슴들은 전부 다 높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 그 절벽에 비가 오고 햇빛 지고 비가 오고 햇빛 지면서 거기에 염분이 쫙 묻어 있습니다. 가서 그들은 풀을 뜯으러 올라간 게 아니라 무슨 묘기 대행진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절벽 위에 붙어가지고 그들은 계속 그 염분을 핥아먹는 겁니다. 내 안에 염분이 충족될 때까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라도 그 염분을 열심히 한 탈 먹고 목숨 걸고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또 한 계절 지내는 겁니다. 그 염분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라고 하여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과 사냥의 발은 딱 붙으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90도 절벽을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슴의 발들은 절벽 타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해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갈수록 더 힘든 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쉬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절벽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절벽 중에 제일 힘든 절벽이 무엇이든가요? 새벽기도 절벽이에요. 새벽기도 절벽. 와, 이건 절벽이야 절벽.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경암송대회 시상금이 1200만 원이에요.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아요. 장학의 목사님 흉내 그대로 냅니다. 여기 와서. 놀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래요. 우리 교회 또 웬만해가지고 장학의 목사님 와서 놀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그럼 장학의 목사님이 놀래버려. 와. 성경 암송대회 시상금이 여러분 US달러로 만불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는 다 영어로. 한 페이지는 한국말로 작년들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 각각 방에 들어와서 마치 검정고시 보듯이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백지 나눠줘가지고 쓰는 겁니다. 다 쓰면은 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고 채점합니다.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는 단어 하나 차이에요. 거의 다 외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트 한 권이에요. 안 놀래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놀래면서 지금 설교합니다. 뭐 몇 구절 외우고 이런 게 차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다 외우는 거, 빌립보서 전체 다 외우는 거. 그게 여러분 한 챕터예요. 스프링 노트로 하나입니다. 그걸 연초에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는 한글로 영어로 해가지고 전교인 다 나눠줘요. 중고등부는 여러분 1, 2, 3등의 차이는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스펠링 단어 하나 잘못 쓴 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매년 1, 2, 3등 60세 이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래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번 놀래주셨. 60세 이상이 거의 다 1등, 2등, 3등이에요. 난 젊은 애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어느 분이 개인이 매년 받아냅니다. 만불씩. 그 행사를 위해서. 그 사람은 젊은 청년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느 날 기독교 신문에 광고가 난 겁니다. 뉴욕 주최, 뉴욕 교회 협의회 주최 성경 암송대회 1등 3,000불, 300만원. 이분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뭔지 몰라도 성경 외워가지고 저 3,000불을 일단 받고 봐야 되겠다. 전혀 모르는 성경책을 무지막지하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2등밖에 못해가지고 2,000불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걸 외우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를 회개하게 하고 성경을 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젊은 사람을 외워버리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와이프가 참 어려움 당한 병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씁니다. 매일 아침마다 집에 신방 가보면은 6권인가 7권을 썼는데 한 벽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 함성대회 우리도 해요. 저 그걸로 사람 됐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요 성경 딴거리 다 외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외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오케이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반주자 하시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 함성 그분이 두 번 1등 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70세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 암송하니까 뭐가 변하냐면은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목사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그랬더니 성경 구절이 입에서 막 나오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더래요. 나는 맨날 같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 암송하고 그 암송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입을 열면 제가 그분 기도할 때 가서 안수할 때 보면요 그냥 성경 구절을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나라와 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나라와 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목사님 기도가 막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거 절벽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절벽 위에 서서 내가 이거 반드시 외우겠다. 이거 내가 반드시 외우겠다. 상금도 상금이지만은 여호와여 나로와 여금 저 높은 곳에 나로와 여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높은 곳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그 높은 곳을 사모하며 염분을 먹으면 나로와 여금 사람답게 생명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벽을 사모하는 자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는 자. 여러분 저는요 벼랑 끝에 세 번 서봤어요. 세 번. 첫 번째는 35살까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매영 목사님 알지만요 저 음악하는 사람으로 잘 나갔습니다. 앞뒤 주머니에 돈이 블룩블룩했고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저는 승용차를 굴리기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주는 전도사 사례 안 받아도요 큰 아파트 사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손만 몇 번 지휘 끌적끌적하고 그래도 그런 합창단 다섯 개 여섯 개씩 일주일에 제가 하는 찬양 집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가대 세미나 음악 세미나 사례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사표내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내가 절벽에 쓴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들도 모르고 친척도 하나도 없는 그 뉴욕 험악한 땅에 저희 와이프하고 세 살 난 저희 아들을 딱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데 장학일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매번 힘들 때마다 장학일 목사님이 욕했어요. 어쩌자고 매번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근데 그게 절벽이었어요. 절벽에 서놓고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절벽에 딱 서니까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 사역자로 국제적인 사역만 하게 했어요. 웨튼 칼리지 빌리그램 센터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모인 데서 음악 감독을 맡게 하고 정말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미국에서 최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같은 기독교 뮤지컬을 하게 해서 뉴욕을 홀가닥 뒤집어 놓고 그 3년 동안 저는 정말 절벽에 쓴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소위 말해서 정말 뉴욕에서 이민사회에서 스타가 돼버렸어요. 저는 두 번째 절벽에 섰습니다. 두 번째 절벽이 뭐냐면 단독 목회였어요. 난 또 그때 절벽이었어요. 어쩌자고 내가 단독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 앉혀놓고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거 내가 어쩌자고 이러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내 목회를 도우셨고 내가 이거 처자식들 다 굶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개척 시작하면서 저는 40일 동안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장학일 목사님 처럼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구역 예배 같은 몇 명 안 모이는 데 와서 열심히 부흥해 주시고 저희 누님 오셔가지고 안식년이지만 누님이 대신 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함께 목회하면서 저는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하고 저한테는 절벽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방교회가 10년이 되는 날 저는 건축을 하자고 탁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현수막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성전 건축 출발의 해. 돈은 2만 불인가 3만 불밖에 없었어요. 건물을 본 것은 520만 불짜리 건물을 봤는데 52억짜리 그냥 통째로 사는 겁니다. 학교와 유대인 회당 아친 한 블록에 한 블록. 그때 교인들이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안 목사님 리더십도 있고 강하기도 하고 근데 뻥도 세고 뭐 즉흥적이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하고 그래도 믿음도 믿으면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절벽이었습니다. 왜 절벽이었냐면은 성전 건축하면서 만약에 안 돼서 넘어지면요 제 리더십은 다 깨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강단의 권위가 떨어지고 설교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저는 절벽이었어요. 마지막에 돈 10만 불을 다운페이한 거를 그거를 막지 못하면은 계약금 수억이 그냥 뜯겨버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초청 집회가 있어가지고 젊은 청년들 부흥회 갔는데 아예 처음부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영국에 오셔서 꼭 부흥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사례비 못 드립니다. 전부 다 유학생들이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사례비 받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가죠. 그리고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보니까 70명 정도가 모인 젊은 청년들 유학생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부흥회 마치고 뉴욕 가는 비행기에 제가 히드로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가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 가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에 가서 한 번만 신방해 주시고 공항 가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영국에 이렇게 큰 집이 있었나. 엄청 부자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사례비가 없는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열어보세요. 아니 줬으면 됐지 뭘 또 그걸 앞에서 열어보래. 아니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냥 빨리 공항 갑시다. 아, 목사님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1억이에요. 1억. 뭐 1억 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여기는 뭐. 그때 1억이 모자랐거든요. 현찰 1억이 모자랐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우리 교인들 낼 만큼 다 냈어요.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어요. 마지막엔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날라와가지고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제 차 찝차였습니다. 찝차 뒷문짝이 다 날아갈 정도였어요. 저는 병원으로 끌려가고 다친 데 아무것도 없는데 쑤시기 시작했어요. 그 수술 다 끝나고 치료 다 받고 나서 저에게 보상금이 나왔는데 1억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건축헌금 하고 싶은데 내가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월급 뻔하고 그리고 건축하면서 내가 무슨 월급을 어떻게 받겠어요? 장학의 목사님이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누님하고 하나님 나도 정말 건축헌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막 뒷골이 쑤시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어쨌든 제가 다 헌금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도 교통사고 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절벽 위에 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절벽 위에 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천만의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편한 길로 가지 마라. 쉬운 것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게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절벽 위에 세워놓고 거기서 홍해를 갈리면서 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다 세워놓고 정말 살벌한 물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게 하셔서 그 물을 말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를 쳐다봐도 아무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고 계시고. 제가 그렇게 세 번 절벽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절벽 위에 서는 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절벽 위에 서도 깡다구만 넘어가지고 이제는 절벽 위에서 한 발로 춤도 출 수 있어요. 왜? 절벽 벼랑 끝에 세 번 서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지난주일날 재정보고를 받고 왔는데 교회 재정보다는 선교부 재정, 우리는 은행을 딱 둘로 갈라놨어요.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로 들어온 돈은 쓰지 말자. 선교부 재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밸런스에 선교부 재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엄청나게 선교부 갖다 쏟아붓거든요. 아프리카에다가 우물 하나 파면 만불이에요. 이번에 2월달에 가서 6개를 다 팠으니까 6만불. IT에 가서 우리 학생들 다 같이 함께 하겠지만 급수사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차를 통해가지고 물을 사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수도 없는 여러 군데 수천 분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재정보다는 하나님이 선교 재정을 더 많이 세워주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교인들은 복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벼랑 끝에 서서 우리가 사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여기 한번 오셨죠? 함춘환 선교사님. 그분 누님이 저에게 1억을 헌금해 주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그 동생을 제가 지극히 도왔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공짜는 없구나. 그 선교사님 하고 있는 나환자촌 사역, 제가 5년 전부터 보면서 저걸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그 나환자촌 마을에 120명의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다리가 썩어가지고 다리를 잘라서, 그리고 의족을 못해가지고 변호패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그 120명을 다 신상을 파악하고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500불씩이면 6천만 원입니다. 거의 6천만 원 한 번에 해결합시다. 사실 한인교회 부흥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환자촌에 120명을 만나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어디 해외 나가면 심히들 걱정해요.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오실까? 또 뭘 계약하고 오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벼랑 위에 서서 동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행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꿈이나 우리 젊은이들의 비전이나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벼랑 끝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벼랑 끝에 섰던 사진들을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물사역입니다. 얼마나 물이 없으면 여러분, 호수에서 나오는 저 호수에 뛰어가가지고 어린애가 정말 깨끗한 물을 한번 먹겠다고. 저희 교회 선교부원들이 빵을 만들고 음료수를 난민촌에 가서 나눠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게 물차입니다. 저 큰 차에다가 물차 한 차를 실으면 US 달러로 50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당 꽃꽂이를 다 없애버렸어요. 생일날 50불씩 헌금해라. 그러면 물차 한 대가 난민촌에 들어가서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교인들은 다 같이 함께 당당 꽃꽂이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생일만 되면은 무조건 다 헌금하는 겁니다. 그걸로 수없이 많은 교회, 그 다음에 난민촌, 쓰레기 하치장 마을, 급수탑을 세우면서 물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차가 오면은 정말 그 생수, 깨끗한 물을 한번 마시려고 마을 전체가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번에 예수마을교회가 가면 저기서 완성된 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할 겁니다. IT에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창립 2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서 직접 건축을 하고 의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저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다가 우물을 판 겁니다. 약 80m 이상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 펌프를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세운 우물입니다. 어린이들이, 저 바로 옆에가 사파리입니다. 그 유명한
아프리카 사파리인데 물이 없으니까 바닥을 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흙탕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마시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 물을 파는 것들을 밤이 되면 코끼리나 기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마셔버리고 그 육중한 몸으로 저 우물을 밟아버리니까 우물이 다 또 매장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에다가 저 우물을 파고 그 앞에 있는 교회가 집단적 개종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물 하나 팠더니 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의 차영미 집사님과 한국의 폴리어 학원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5,000불씩 헌금해가지고 만불로 학교 거기다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날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뭘 줄까 생각했다가 전부 다 빠켓스 하나씩 올렸어요. 깨끗한 빠켓스. 빠켓스 가지고 물 풀어오는 거 보니까 뭐 전부 다 더러운 거 쓰레기 야치장에서 주워온 거 페인트 통에다가 물 담아가는 거 뭐 이거는 깨끗한 물을 받아가지고 더러운 통에다가 그래서 깨끗한 통을 저희가 300개를 사가지고 기념품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날 밤에 다 같이 함께 부페식으로 파티도 같이 함께 하고 저희 교회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장애 사역입니다. IT에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한순간에 4분 동안 죽은 사람이 25만 명이고 죽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불행하게 됐어요. 지진돔에서 그들을 꺼냈는데 하반신이 잘라져버리고 장애자가 돼버린 사람이 장애자 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지명한 사람들은 저희가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해가지고 그들에게 의족을 해주는 의족 사역 간호사들입니다. 저거는 저희 사역이 아닙니다. IT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 제가 그저께 온누리교회 연예인 선교회 연합회 연예인들이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참 열심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예인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그 예배에 제가 설교자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연예인들이 돈을 모아서 IT에 있는 어린이들 10명씩을 1년에 한 번씩 그 부모, 통역, 스텝, 선교사님 해가지고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 일들을 연예인들이 하는데 참 아름다운 사역들입니다. 수술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예수마을교회에서 그때 부흥회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 왔을 때 연대세브란스 병원에서 깨어나지 않는 어린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뛰어가서 기도하고 죽었던 어린이도 나오고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절벼랑 끝에서는 사역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저거는 저희 팀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만들어내는 학교 의자들입니다. 기계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 남성교회, 중고동부 다 같이 함께 해서 약 300명 정도가, 3, 400명이 수업할 수 있도록 의자, 책상을 일주일 동안에 다 만들고 나오는 정말 고된 노가다 사역이에요. 한쪽에서는 책상 만들고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놀이터를 다 제작하고 부품들은 미국에서 다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저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 것도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태권도 사범들입니다. 우리 교회 태권도 사범들이 어린이들 가르치지만 특별히 IT에 있는 경찰대학 가서 경찰들 그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스포츠 선교팀들입니다. 전부 다 경찰 간부들입니다. 저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는 의자들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고 저 교회에다가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아까 그 급수차로 거기다가 딱 가득 채워놓고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급수 하나씩 밖에서 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거는 유치원 놀이터 다 완성됐던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런 놀이터는 IT에 저기밖에 없습니다. 의족을 뜨기 위해서 저런 어린이들은 평생 동안에 한 4번 정도 의족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라가면서 사이즈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명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또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는 사역입니다. 샌드위치 저희가 한 3,000개 정도를 싸서 그거를 차에다 싣고 가서 마을마다 빵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여성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자들이죠. 저 사람은 냇가에 나갔다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냇가에서 굴러오는 바위가 발을 찔고 가버린 거예요. 가지고 발에 다 살점이 날라가 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밀가루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적십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자. 근데 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우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치료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몇 년 후에 제가 가봤더니 저기에 새살이 붙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참 저런 환자들이 쉽지가 않게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희한한 환자들이. 또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못을 밟았는데 못에서 파상풍이 나와가지고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단비부대 가서 치료받아가지고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밀가루를 띄워보니까 사실은 저렇게 됐더라고요. 막 벌레까지 쓸기 시작하고. 고아원에 가서 우리 어린이들 침대도 짜주고 또 화장실 같은 거 또 신발장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입니다. 저거는 쓰레기 아치장입니다. 이번에 제일 큰 전립액에 우리가 또 한 번 쓰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 4억 내지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일시에 들어가야 되는 탄자니아 갔다가 케냐를 거쳐가지고 오면서 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마을에 쓰레기 하치장 마을입니다. 여기에 1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중에서 비닐로만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인간 이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을을 정말 복음화 시키기 원하고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다가 저희가 돈을 보내서 일단 깨끗한 물을 급수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2년 텀으로 저희가 저 마을에다가 120채 집을 지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120채 집을 지으려면 돈이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함께 약속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벼랑 끝에 쓰자. 우리가 수백만 불에 수십억 우리 교회 건축됐는데 저거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저거 집을 못 지켰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UN에서 저런데 집을 져주는 그런 NGO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함께 협의하면서 그쪽에서 재료비를 대고 우리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 그런 사역을 이제 여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전부 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케냐 사람들입니다. 저기 여자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물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잘라진 우리 젊은 청년이 있죠. 어린이들 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네일 기술을 가르쳐서 네일 가게를 차려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네일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쓰십시오. 벼랑 끝에 쓰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날개를 달아주시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늘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고 하나님이여 길이 없는 것 같이 협착하다고 했는데 여호와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추락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